아직 늦지 않았어. 가자. 숨소리가 거칠어지지? 언니 초입이야 지금. 초입이라고. 왜? 이렇게 숨소리가 거치냐고. 아니 이제 요거 넘으면 있어야 될 것 같거든 뭐가. 언니 근데 아까 올라오면서 봤잖아 높이. 지금 한 2분 걸었나? 아 진짜 땀나네 벌써. 아. 여기 이렇게 봐도 예쁜데? 아니에요. 맞죠? 살려고. 지게찌개 타다 지게찌개 타다. 아, 신이 안 되겠다. 아, 우리 사진을. 시간 너무 잘 맞춰서 왔다. 그러니까. 와, 완전 한강 시간대였어. Here we are, back to where we were when we first met. Strangers, it sounds weird and absurd, and now I'm upset. Will I ever be able to move on to somebody new? 배고프고 안 돼. 너무 맛있겠다. 여기가 바로 유럽? 사장님 이게 양이 차이가 좀 나는데요. 어머 어머나. 예, 야, 좀 양이 어머나.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 그게 다르다. 얼린 샤인마스켓은 무슨 맛일까? 와인이랑 잘 어울린다고요? 야무지게 초코하임도 얼려둔 사람. 언니 초코하임은 진짜 얼리냐 안 얼리냐가 알지 알지 알지? 나 화이트하임도 어 나도 그냥 먹으면
지금. 제가 휴가 중에 전화하지 말라고 했죠. 이렇게 하는 거 알지? 게임 받네. 부끄러우면 누구 몫이지? 나를 부르고 팔을 잠깐만. 아 여기 거미줄이 있었나. 어떻게 집을 했죠? 생각보다 카페가 엄청 크다. 그러게 사진으로 봤을 때 진짜 옛날 책걸상인가 봐. 엄청 귀엽다. 생각한 거보다 저런 것도 문틀로 만들어. 아 그러네. 저 자리도 너무 좋은데? 근데 뭔가 내가 앉는 거보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게 예쁜 거 같아. 아 예뻐! 완전 귤밭 뷰네. 봄이야. 이거 맛있겠다. 나 이거 먹어. 이것도 맛있겠다.
언니 커피 한 곳에서만 먹어. 마셔. 안 되는데. 이니스프리다, 이니스프리야. 제주 감귤? 감귤하면서 왜 언니 얼굴을 치는데? 비타민C를 표현한 거야? 표현한 거야? 와, 예쁘다. 진짜 좋다. 진짜 너무너무 좋다. 빛이 거의 지금 여기서 나한테 반사판으로 뭔가 조명을 주고 있어. 커피도 맛있다. 맛있지? 너무 좋아. 표정이 너무 찐인데? 찐이야? 와, 최고인 것 같아. 여기는 혼자 여행 와서 와도 좋겠다. 그치? 아빠 혼자 계시는 분 계시더라. 다정한 한때잖아. 오늘은 정말 아주 완벽해. 모든 게 완벽해. 사람들. 미쳤다는 말 안 한 말을 안 해. 말이 없어. 뭘로 대신할 수 있지? 미쳤다는 말을? 진짜 미쳤다 지금 우리 각자 한 100번씩 말한 것 같은데? 미쳤다. 난 그렇게 그런 말 말고 조금 아름다운 말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근데 그 격하게 그 감정이 표현이 안 돼. 그거 말고 찾아줘 언니.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 너무 좋고 너무 대단하다. 와, 이거 진짜 대박도 안 돼. 대박? 미쳤다? 아니면 표현이 안 돼. 놀라워. 안 돼. 놀랍다. 너무 최고다. 너무 좋다.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 그게 미쳤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대신할 게 없다고. 돌아버렸다. 이 세상 그게 아니다. 아, 찢었다. 미쳤다라고 뭐가 다르지? 찢었다. 아, 찢었다. 이렇게 할까? 이제? 그게 더 거친데. 아, 찢었다. 그러게. 근데 그거는 된다. 그거는 되지. 뭔가 네,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요즘 시대의 표현법의 한계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길들여. 신초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 외국분들이 한국어말을 배울 때 미쳤다를 배우면은 다 되는 거야. 그냥 뭐. 이거 미쳤어요. 이거 맘 미쳤어요. 여기 풍경 미쳤어요. 이 음식 미쳤네요. 얼굴이 미쳤어요. 그러면 로컬 얼굴 미쳤어요. 한국말 제대로 배우셨나요? 다 되네 진짜. 그러니까. 바다가 미쳤어요. 하늘이 미쳤어요. 풍경이 미쳤어요. 와. 어쩌다 미치네. 말이 그런 아름다운 표현이겠지?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대명사가 됐지, 미치니? 황홀하다. 뭐 이런 말인가? 황홀하다. 황홀 정도는 가져야 되겠지? 황홀이 제일. 근데 그, 뭐랄까. 그 황홀은 단어가 약간 이렇잖아. 근데 좀 미쳤다는. 약간 그 이런 러프한 느낌. 맛이 있어야 된다고. 그 감탄사에. 되게 내가 강렬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황홀하다는. 너무 여려. 동글동글하다. 말이 막 약간 아니다, 이런 느낌.
그거 말고 좀 이 러프하게 가는 맛이 있어야지만 약간 그런 건가? 뷰티풀이랑 어메이징 어. 약간 기울프 이렇게 어메이징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거야? 이 차이인가? 뷰티풀로는 되지 돼, 않는 그런 아름다운 건 알지 어. 아는데 아 이상 미쳤다의 토론이었습니다. 토론이었습니다. 다 해결되지 않은 토론이었습니다. 어, 그냥 미쳤다. 미친 걸로. 봄이야. 봄이다 진짜. 봄 노래 들으면서 가야지. 봄봄봄 봄이 왔네. 아니 벚꽃 필 것 같다고. 체크 피는 거 아니냐고 너무 따뜻해서. 진짜. 어제보다 더 따뜻하다 그치? 오늘 20도까지 올라간다 했어. 갈치가 진짜 대박이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맨날 신나게 놀고 갑자기 배고파서 무아지경으로 먹고 말도 없이 그치? 빠갈라지는 우리
단어 선택 너무 과격하다, 야. 너무 맛있겠다. 오. 이렇게 기본 찬도 챙겨주시고요. 밥도 이렇게 먹으라고 주시고. 회 튀김까지. 마지막 밤도 알차게 먹어봅시다. 오늘의 와인입니다. 아, 한 번 더 다시 보여주세요. 네, 오늘의 와인입니다. 네. 즐기세요. 짠. 마지막. 짠. 제주 여행 성공. 성공. 비가 온다. 근데도 너무너무 예쁘다. 엄청 무드 있어. 우와. 진짜 감동이다. 날씨 혹시 맞추신 건가? 집에 간다. 하루만에 이렇게 쫄깃이 되네. 나 왜 짐이 줄었을까? 나도 무섭게 뭔가 가방이 잘 잠기고 가벼워졌어. 잠신지어 나만? 무슨 일이야? 코트를 빼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코트 입고 하는걸? 아 무서워. 뭐야? 금방 태어난 기린 같으시다고요? 언니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걸음마 하는 것 같다고? 기린이 너무 무서워. 잠시 쉬는 기린.
뚝배기인데 세트맞이. 공부 하나, 반미 하나. 제주도에서 쌀국수. 베트남. 갑자기 베트남에 여행을 왔어요. 엄청 커. 가겠지. 와. 잘 먹겠습니다. 고기 넣을까? 응. 맛있어? 진짜 홈메이드. 우유 생크림 먹는 것 같아. 생크림. 여행 가요. Know that we still love you just the same.